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부양착에 대한 기대감 일면서 화학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황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계속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나라의 휴장이었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폭등세로 3월 첫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양호양 경제지표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뭐 경제 봉쇄를 완화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도 많아질 것이고 또 그에 맞춰서 소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섹터는 관련해서 동반해서 수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뭐 로봇, AI, 뭐 기타 등등 이쪽에 대해서 어떤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이슈들이 좀 신규로 매수세가 유입되기 어려우면 다시 좀 대형주 또 경기 민감주 쪽 실적 대비 저평가 혹은 앞으로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이쪽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섹터는 최근에 스프레드 가격도 좀 안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 화학 같은 기업들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한유화화학, 금호석유화학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어제부터죠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PCR 의무 검사가 해제가 됐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주목받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제 3월부터 이제 중국 이제 방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좀 제재가 있었던 지난 1월 달에 방한 중국인, 네, 제재가 있었던 가운데서도 지난 1월 달에 중국인이 이제 방한 중국인 숫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제재가 있었던 가운데서도. 그래서 기대감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정부는 이제 방한 중국인이 약 한 200만 명, 약 196만 명 회복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23만 명에 그쳤죠. 그래서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황이고 이제 방한 중국인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국내 이제 경제 성장률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내년 말인데 계속해서 점증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중국발 항공편도 주 62회에서 이제 주 이제 100회까지 증편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부터 중국과 이제 협상이 된 그런 수치고 이제 또다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결과 또 나오면은 본격적인 기대감 더 커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일에도 이제 뭐 여행주나 뭐 항공, 뭐 피부 미용, 화장품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3월에 첫 거래일에 좋은 흐름을 보인 섹터가 3월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그런 기대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로는 계속해서 이번 3월달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중국 이슈와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뉴프렉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MWC가 지금 이제 개막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뭐 작년 지금은 조금은 좀 이슈가 예전보다 못하지만 메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글래시스를 상표권 출원을 좀 했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메타버스 관련된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발표도 좀 했었고요. 또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MWC23에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약간 AI랑 접목되는 서비스도
조금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아니, 애플 같은 경우도 좀 지연되긴 했지만 연말이나 내년이면 관련된 제품이 출시가 될 것이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메타 퀘스트 관련해 가지고 단독 부품 공급사입니다. 상당히 점유율이 높고요. 또 그러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삼성이라든지 애플 쪽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삼성은 이미 그 갤럭시 관련해서 제품을 좀 공급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OLED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다면 뉴프렉스는 FPCB 관련된 저는 약간 알짜배기 회사로 보고 있고요. 현재가부터 6,7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분할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작년 고점 언저리 한 10,000원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뉴프렉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저는 소카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매출은 21년 대비해서 37.6% 상승했고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21년에 적자 규모가 얼마였냐면은 209억 원 적자였는데 1년 만에 92억 원 흑자가 날 정도로 굉장히 뭔가 좀 의미 있는 좀 변화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동안 이제 많은 데이터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시간이나 장소나 적절하게 전 부문에 있어서 좀 효율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1년에 전기자전거 공유 플랫폼 업체를 인수했는데 이쪽에 전기자전거 이쪽의 회사 나인투원을 인수했는데 작년 매출이 21년 대비해서 208.3%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가맹 사업 이제 본격화되면서 좀 성장성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는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나 KTX 예약 등 결합해서 수익 구조 이제 강화할 것으로 계획을 삼고 있는데 관심 필요한 것 같고 수급에서는 최근에 연기금이요 무려 24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거의 한 22, 23 거래를 되는데 연기금이 그러면은 거의 한 달 이상을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부터 살펴보면은 본격적인 파동이 나온 그 시점부터 살펴보았을 때 계산해 보니 연기금이 최근까지 상승 파동, 작년 파동 이어지고 최근까지 약 한 300억 원을 매수하고 있어서 수급에서 연기금 수급에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21,5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오늘도 장중 저가가 21,550원을 이렇게 찍고 오늘 뭐 보합 수준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인데 좀 눌림 몫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카.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점, 그리고 연기금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 2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